찬송가 78번입니다. 이어서 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의 모든 본당을 순례한 예수 성심상이 입당하겠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 예수 성심상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만천본당 비호합창단에서 봉헌하는 특송을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송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교구 설정 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교구 설정부터 지금까지 여러 힘들고 가슴 아픈 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온 지난 날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힘차게 옮길 수 있도록 주보이신 예수 성심의 사랑에 우리를 의탁하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무엘이 하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마지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아서 천주교구 설정 80주년 폐막미사 우리 함께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땅과 경기도 일부를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 포도밭에 성실한 일꾼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8번 바뀌는 세월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80년의 끝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이 땅에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던지 못 살던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90년이 되고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실현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이 땅의 주인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인간이란 동질성을 지닌 같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빛이 되어 살았는지, 얼마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았는지, 다음 세대의 이 땅에 또 이 땅과 그 위에 형성시킨 어떤 문화적 토양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살았는지, 과거에 이 땅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를 반성해보고자 합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4월 25일 경성대목구에서 춘천지목구가 분리독립합니다. 오늘까지 춘천교구는 6분의 교구장과 더불어 성장해왔습니다. 초대 지목구장인 오웬 맥플란, 구도마 주교님, 노기남 대주교님, 또 구도마 주교님, 일제 해방되고 나서 또 맡으셨죠. 그리고 박도마 주교님, 장익 주교님, 그리고 오늘 미사를 주례하시는 김은혜 루카 주교님입니다. 시작할 때 신자 9,000명, 본당 11개였습니다. 1965년에는 원주교구를 춘천교구의 절반을 분리해 주었음에도 2018년 말 9만 373명의 신자와 61개 본당으로 성장했습니다. 크신 주님은 종덕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해방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병인 순교자 노랫말처럼 어디신 주교 신부 웃으며 칼을 받았고 교례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습니다. 피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습니다.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홀로만 선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친 착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전란 중에 목숨 바친 젊은 한국인 사제들, 그들 곁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수도자들, 평신도들 모두는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태어나 앞선 분들의 족족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들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될 때, 그분들은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며 당신들의 경험을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 대화 속에 그분들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혈맥을 타고 흐르는 당신들의 기를 느끼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테에게 보낸 편지 속의 내용들, 그 내용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졌습니다. 그들은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그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주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늘에서 성장해 이 땅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 화관이 건네지기를 천국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까지만 해도 햇살 가득했는데 그래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날 80주년을 폐막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과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보배로운 땅인지 압니다. 이곳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듭거듭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공이 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힘이 있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참으로 편한 몽해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건네고 배고픈 이와 음식을 나누고 나그네를 따뜻히 돌보며 상처 입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짐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끝까지 전하며 이 땅을 복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비추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오늘 80주년 맞아서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먼저 감사합시다.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완수하신 구원의 값진 열매를 늘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모진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셨고 훈풍으로 꽃들이 만만한 들녘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시판단의 혼란 속에 방황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해주셨고 당신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얼굴에도 그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목숨줄입니다. 우리의 숨통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존재성을 잃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교리 때 늘 배웠듯이 기도 중에 그중 큰 기도는 미사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건강을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하듯이 성당을 자주 찾아 기도와 묵상과 성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길 빕니다. 셋째로 공부합시다.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역사도 함께 살피자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1939년부터 2019년까지 8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감동을 주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맥박을 거칠게 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희 중림동에서는 대립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 교구 역사 80주년에 특별 강좌를 마련합니다. 큰 감동이 함께하리라 믿기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진 세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우리의 닻을 힘껏 던져 천국의 생명나무에 걸어놓고 그 팽팽한 줄을 온몸에 휘감고 힘껏 부여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 어떤 경랑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줄을 부여잡고 새 팔을 이겨낼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른쪽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천주를 만나는 날 우리에게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빛속에서 걸어가길 희망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되이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으니 구원의 성사인 교회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특히 교구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세신을 거듭한 저희가 당신의 크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성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며 우리 신앙인들이 일처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영적 물질적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소서. 교구 설정 80주년을 마치는 춘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이끄심 안에서 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저희 모두를 돌보시어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신앙의 쇄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되고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선체로 계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먼저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에 임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누가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존천교구 설정 80주년을 마치며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하려오니 Yeah.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는 174번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성가 175번입니다.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며 현재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구설정 80주년을 마치며 폐막 행사가 있겠습니다. 원주문화 홍보국에서 제작한 80년 역사 영상을 시청하며 그간 하느님께 Thank you.
왕 프란치스코는 사도적 축복을 요청한 대로 정성된 마음과 함께 장세평 바오 형제에게 동정 성모 마리아의 전부를 통하여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을 보냅니다. 2019년 11월 24일 사도자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중임동본당 김문자 아리아, 호평동본당 서영권 시몬, 만천본당 지오노 헬레나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장 김문자 마리아 본당 중림동 위 교우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의 기쁨을 널리 전하였기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호래 목가주교 성명 서영권 시몬 본당 호평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지우로 켈리나 본당 만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리 들어가신 분 있어요?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신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꿰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우신 분, 참 예수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1994년 12월 24일 성탄절에 이몽지 알로이시오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25년 동안 부족한 신행 상황을 하고 있는 양성당 장세평 바오로입니다. 춘천 지역 내 탁월하신 선교 뜸 봉사하다 분들이 수없이 많을진데 왜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부끄럽고 쑥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 말씀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권리가 있으니 신앙에 관심 있는 이웃에게 분명히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르심 역시 근본적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너와 나의 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고받아야 할 명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자비와 애절한 유언이시기에 저 자신이 하나님만큼이라도 보답하고자 새로운 양 인도와 냉담교 회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의 은총이라 여깁니다. 그동안 저희 미흡한 선교활동은 적은 전파 대상과 냉담교들 위하여 많은 이웃과 신자들을 만나 정보를 얻어 활동에 참조하였고 또한 선교활동과 교우들의 성화를 위해 수십 종 수천 권에 관련된 책자를 손수 구매하여 또는 기증을 받아 선교 매체로 활용하고 선교의 좋은 말씀은 스크랩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냉담 교회에 대하여는 현재 80여 가구 160여 명을 돌보고 있고 원거리 농촌 지역은 농한기에 방문하며 시내 지역은 날씨에 관계없이 매주 새벽에 방문하여 이 집의 평화와 회도의 축복을 내려주소서라는 기도의 축복을 빌고 성당 주보의 말씀 문건들 전달하였으며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신부님 부임시에는 신부님의 편지를 복사하여 직접 전달함으로써 양구지역 냉담교 대부분은 성당 소식을 접하게 되고 냉담 가구 대비 4.8%는 교목을 자동 이체하고 있으며 35년 전 성당 차량 공사할 때의 인사사고로 교도사 생활까지 하며 냉담 교우가 된 한 가족이 아픈 상처를 입고 이젠 회주의 길을 보이고 있을 때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미흡한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본당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많은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황님께서 내리는 오늘의 이 축복을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가족들에 비해서 7, 8년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덤을 얼마나 더 주시지 못할 하느님께 더 주신다 하면 하느님께서 받은 이 영광을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 하느님께 올리며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미약하나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준비하며 춘천주교 신자들의 결심과 다짐을 모아 지구 서목회장단 선서식이 있겠습니다. 춘천교구 설정 80주년을 생각하면서 춘천지구 사목회장단은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는 사목구도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주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음의 실천사항을 계속해서 실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 하나, 남들이 바뀌길 바라기 앞서 나부터 먼저 바뀌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하나,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신앙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온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축일에
사모개정단 대표 이용선 베네딕토. 주교님과 사제단의 장엄 감복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교구가 구원의 성사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섭리해 주신 하느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언제나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 세례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우리 교구 80주년의 시간에 감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이 백성들이 참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지켜주시고 강복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의 자비를 청하며 박연성가 83번입니다.